자, 이거는 설명을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드실 때는요, 이 잔을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세 잔을 드립니다. 그래서 드시고 남은 거는 여기에다 꼭 비워주세요. 드시고 남은 거 비워주시고 오른쪽 편에 컵 두는 곳이 있는데 거꾸로 해가지고 예, 넣어주세요. 드실 분은 요걸 가지고 이, 우리말 적혀 있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지적해 주시면은 그걸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여러분 맥주 맛은 어떠세요? 오구 맛있어요. 잘했어요. 맛있어요. 지금부터 집에서도 슈퍼 드라이를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라스를 똑바로 세워서 맥주를 달아주세요. 이렇게 거품을 만듭니다. 다음에는 그라스를 기울여서 거품 밑으로 맥주를 천천히 달으세요. 맥주를 다르면서 그라스를 서서히 세워서 거품이 올라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맛있게 씁쓸해져. 멋지다. 자, これ 프레젠트します. 드시겠어요? 아, 상관없습니다. 맥주는 상관없어요. 648엔이라고 그럽니다. 6개 드립니다. 그 공항에 있어요, 이거? 없어요, 공항에. こちらは2杯目に飲んでいただけたプレミアムですね。日本でしか買えないものです。日本はい、日本入って550円で販売してます。자, 요거는 그 일본에서만 지금 판매를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두 번째 드신 거예요. 네, 프리미엄 514엔이라고 그러는데 두 개 드려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출발을 할 겁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갈 텐데 발밑에 조심하시고요. 나중에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사진 촬영이 나중에는 안 됩니다. 자, こちらは仕込み釜というものです. 자,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솥은 자비솥입니다. 일본말로 시코미 가마, 가마는 우리 솥을 얘기하죠. 大きな釜の中にビールの原料を加えてぐつぐつと煮込んでいきます。いや、こ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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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는 실제 옛날에 사용을 했던 가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으로 만지셔도 돼요. 이거는 전시용이기 때문에. 전력받고 세계에서 지금 가장 높은 타워가 있습니다. 스카이트리라고 하는 타워, 633m 타워가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아사히 그룹의 본사예요. 아사히 진열된 것은 아사히 그룹에 있는 대표적인 예, 제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드시는 시음하시는 맥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杯目は 皆様先ほど作っていた スーパードライを召し上がりください。 첫 번째는 예, 이 대표적인 예, 브랜드인 슈퍼드라이를 드리겠습니다. そして2杯目にはこちらの 프리미엄은 보통 예, 다른 맥주 회사에서 내는데요. 이게 조금 이제 진화가 됐다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 된 건데요. 예, 두 번째는 이건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게 맛있으면 이것만 계속 드셔도 되고 아무튼 두 개의 프리미엄이 두 번째부터 드실 수 있어요. 이곳의 프리미엄은 알코올 도수 6.5%. 이거 드시면 약간 취할 거예요. 알코올 도수가 6.5%입니다. 예. 아,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요. 3杯目は黒ビールないので、どちらかお好きな方を。 그다음에 원래 흑맥이 있는데요. 흑맥은 말 그대로 진짜 쓴맛만 나는 거예요. 보리를 좀 덧대운 거예요. 일반 이거는 몇 프로예요? 알코올이? 일반적으로 일본은 4%입니다. 4도. 예, 그리고 5도짜리도 있긴 있어요. 근데 6.5도는 좀 셉니다. 예. 롯데의 그 클라우드보다 셉니다. 롯데 클라우드가 6도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독일의 흑맥주가요. 흑맥주가 9도짜리가 있더라고요. 12도도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처럼 4도인 줄 알고 한 2리터 마셨다가 치애가 비틀비틀하고 있어요. 예. 올해 교내노아로 에르츠게이니까 이게 저 그 일본의 맥주에 말하자면은 아버지 아니야 저 위스키 아버지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분이 니카 위스키라고 북해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에, 그 요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근데 그 스코틀랜드 가서 다케즈로라는 분이 말하자면 위스키 유학을 간 거예요. 거기서 만난 부인입니다. 굉장히 현모양처하고 지금으로 봐도 대단한 분이에요. 서양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부 금슬이 좋았다고 그러는데 근데 아무튼 그 일본에 돌아와가지고 일본에서 처음으로 위스키를 만든 거예요. 그게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니카 위스키 그거를 아사히에서 이제 사들인 거예요.